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부모와 함께 살았는데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가 병으로 별세하자 며느리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일째 되는 날, 이 며느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늘색 옷을 입은 천사가 지상에 살포시 내려오더니 그곳은 시아버지의 묘였답니다. 비석 앞에 서서 무덤에서 흰천 같은 것을 계속 천사가 끄집어냈는데 용기 내어 며느리가 천사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지요. 천사가 말하더랍니다. 이미 천국으로 갔으니 이천은 필요 없다. 참고로 그 천은 관 위에 덮었던 천이었습니다.